kralju naroda i zaglavo crkve, dođi, spasi čovjeka kog iz gliba sazd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Marija reče: Veliča duša moja Gospodina i klikće duh moj u Bogu mome Spasitelju, što pogleda na neznatnost službenice svoje. Oca će me o svi naraštaji zvati blaženom, jer velika mi djela učini svesilni, sveto je ime njegovo. Od koljena do koljena dobrota je njegova nad onima što se njega bolje. Iskaza snagu mišice svoje, rasprši i oholice umišljene, silne zbaci s prijestolja, a uzvisi neznatne. Gladne napuni dobrima, a bogate otpusti prazne. Prihvati Izraela slugu svoga, kako obeća ocima našim, spomenuti se dobrote svoje prema Abrahamu i potomstvu njegovu dovijek. Marija osta s Elizabetom oko 3 mjeseca, a onda se vrati kuć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선포하셨고 성모님은 이렇게 마니피카스 노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기뻐집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참회자들에게 이 마니피카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많은 구회자들이 마니피카시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니피카 기도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니피카의 놀라움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통계에 의하면 여성들 중에 약 50%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신부님이라고 하고 50%는 마니피카시 뭔데요? 어디 뒤에서 이 기도를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모님의 기도입니다. 성모님의 노래입니다. 라고 가르쳐주죠. 성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녁 저는 성당 주변에서 고해 성사를 집전했습니다.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수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아주 슬프고 우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성탄입니다.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약간의 미소를 지어봅시다.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미소가 하루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미소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행복해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노니 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몸 안에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과 기쁨,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셨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하셨습니다. 고해 성사를 보시려고 줄을 쓰신 여러분들 기쁜 모습으로 서 계십시오. 기쁘고 미소지는 모습으로 서 계십시오. 우울한 모습, 축 처진 모습으로 고해 성사를 받으려고 서 계시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고해소에서 모든 죄를 버릴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미주거리까지 오셔서 성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달,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성사를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녁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성탄이, 내가 보내는 예수님의 성탄이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게 보내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어떤 누구도 아프거나 힘들거나 또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 없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이 기쁨,
이 성탄의 기쁨, 성모님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 질문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곳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잉태하셨다. 그것 자체로 이분께서는 의문 없이 기뻐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치필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교님께서 어떤 주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해군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주교님께 물었습니다. 자,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이 태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해군 장교는 우리는 하느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교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 지경에 빠졌단 말입니까? 라고 했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손에 들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 손에 있고 싶습니다. 저는 늘 인생 내내 당신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관광을 다니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는 당신 앞에서 당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관광도 갈 수 없고 다른 친척도 방문할 수 없고 저는 집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 손에 맡길 수 있는 이 시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우울하고 슬프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 손에 오십니다. 성체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가려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 손에 오십니다. 성탄에 우리들 손에 작은 문이 되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분을 위한 자리가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이 좋다고, 얼마나 아름답다고 오시는 것일까요? 이런 불행 속에서, 이런 불행하고 이 팬데믹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울하고 침울하고 화가 나 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여기가 뭐가 좋다고 오십니까? 저희 가정이 좋다고 오시나요? 제 손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황홀한 곳이라서 오시나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올해도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십니다. 올해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가지 않을 게가 아닙니다. 내가 갈게. 나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나다. 내가 너희들 곁에 갈게 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는데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모님은 항상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이유는 마리아, 성모님께서는 나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 성모님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순수합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느끼는 사랑. 성모님을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마리아, 당신은 저의 엄마세요.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친구요 라고 외쳐보세요. 이번 성탄에 우리 무엇을 같이 할까요? 친구요, 예수님, 친구요. 무엇을 할까요? 신성이신 예수님, 당신은 그러시면서도 인간이시죠? 아기시죠? 제 품 안에 안기실 예수님이시죠? 우리 무엇을 할까요? 제가 마련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고 그분이 싫어하지는 않으시겠죠? 어떻게 지내세요? 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속삭인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묵상해야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팔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무엇을 팔아야만 살아가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팔아야 합니다. 무엇을 팔아야 하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내 живи. 이런 억압 속에서 이런 우울감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울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런 우울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이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성모님께서는 Magnificat이라는 노래를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성모님을 급부하게 하셨을까? 무엇을 소유하셨을까?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만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 잉태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올리셨습니다. 비천한 이들을 들어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모님 앞에 천사가 발현하셨을 때 그분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둘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환영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숨어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 속에서도 저는 숨어있는 여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서 성모님께서는 복음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루카 복음사가에서는 거의 약간만 성모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집트로 피난가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숨어 계십니다. 복음에 숨어 계신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평생을 숨어서 사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닙니다. 혹은 5개국어, 6개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겨우 자신의 모국어인 아람아어 정도만 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로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에집트로 피난을 가고 나자렛, 베들레헴 등으로 피난을 다녀야 했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성모님은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안에 계신다는 것만을 증언한다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문을 보아야 합니다. 윤리적인 것, 어떤 모범 등등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왜 한 인간이 신성을 지녀야 하느냐라는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죠. 하느님을 제대로 보았습니까? 인간을 보지 말고 하느님을 보았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아니라 하느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성모님도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 성모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탄이 왔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들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제 삶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당신께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성모님께만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탄에 어떤 누구도 혼자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정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하느님께서 신생아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말을 배우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 신생아를 우리 품에 안고 우리도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잠을 재워야 합니다. 따뜻하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생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막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여러분, 한 달밖에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천상에 관해서 혹은 별에 관해서 물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아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주세요. 나는 너무나 작아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거지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메주고리에가 그렇습니다. 메주고리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여기가 다른 것은 마리아의 현존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를 바로 이곳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잃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메주거리만큼 구체적인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지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부르십시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성모님의 모친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에 여러분들 행복해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부자들보다도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다리 한쪽이 없고 팔 하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쁘게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들이 모든 십자가를 다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울하고 불평불만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까? 죄를 버리십시오. 평화를 누리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죄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다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화.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버지로,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늘 기쁩니다.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죄 중에 사는 것보다 평화 속에서 하루만 살고 죽는 게 낫습니다. 죄는 우리들을 단죄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항상 여기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등을 되돌려라입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혼자 그 길을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입니다. 성모님은 길을 아십니다. 성모님은 멀리 있는 여성이 아닙니다. 우리들과 가까이 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안다 라고 했습니다. 길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밖에는 한 2도 정도 될 것입니다. 춥습니다. 성모님은 이런 추위도 겪으셨습니다. 에지프트로 피난도 가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문이 폐쇄되었습니다. 출산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한 어머니이십니다. 그런 속에서 성모님은 모든 것을 겪어내셨습니다. 성모님, 당신에게는 당신은 하느님의 어머니셨기 때문에 모든 게 쉬웠잖아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여성이었고 하느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기적도,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도 하느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에게 기적 좀 행해 줄래? 이적을 행해 줄래? 라고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 중에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이런 청을 하지 않은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성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청했습니다. 기적이 무엇일까요? 성모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 유일한 기적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성모님은 특별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내 품에 안는 것이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받으신 뒤에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셨다면 아마 비아냥거리가 되었겠죠. 하느님의 아들을 품에 안으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런 성탄에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태어나신 예수 신생아를 품에 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고개를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똑바로 몸을 똑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우울하게 구부정하게 계시지 마십시오. 고해 성사를 받으십시오.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 다친 군인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서 등에 업고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해소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상처받은 영혼을 지고 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구해송사를 보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언제 구해송사를 받았느냐? 한 10% 정도만 구해송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어머니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어머니, 영혼의 어머니,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우리를 보기만 하면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니, 괜찮니라고 물으시는데 영혼의 어머니는 오죽하겠습니까?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원칙적인 질문은 왜 울고 있니, 왜 우울하니, 내 영혼은 어떠니, 영혼 상태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니라고 묻습니다. 얘야, 아들아, 딸아, 내 영혼 상태가 어떠니?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픕니다. 그러면 성모님은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눈물의 계곡입니다. 모든 십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와 함께 너를 하늘에서 맞아들이고 싶다. 너의 삶이 여기에서 힘들지만 너는 영원한 삶을 아직 모르고 있다. 내가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마.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모든 십자가들, 그 십자가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은 잽싸게 번개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내가 영원함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십자가도 무겁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공포에 밀어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십시오. 십자가를 쳤다면 일어서십시오. 박해를 받으십니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굳건하게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리스도교는 2000년 동안 공산이념, 파시즘, 그외 많은 곳 앞에서도 교회는 이겼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겼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교를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지옥의 문조차도 그리스도교를 삼킬 수 없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나쁜 짓들을 다 하고 난장판을 다 저지를 수 있지만 교회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악령은 사람들의 영혼을 휘어잡고 빼앗아갈 수 있지만 성모님께서는 내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심이 승리할 때 하느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한 여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한 여인.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은 당시에는 아주 탁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선택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느님께서 여성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였습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마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어머니가 깨어 있었나요? 쿨쿨 코를 골면서 자고 있나요? 항상 깨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다른 타지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4-5일 정도 전화를 드리지 않는다면 엄마가 걱정하면서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들은 감지합니다. 그러니 영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오죽하실까요? 이 성탄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성모님 예수님 저는 당신 것이옵니다. 저를 당신 손에 드립니다. 당신 손에 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성탄은 가장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내 마음 안에 오실 것이고 나는 내 마음 안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